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신동구 제독이 예,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독님, 어떻게 지금 유튜브 지금 구독자 몇명 정도 되십니까? 8,000명 조금 넘습니다. 아, 8,000명. 우리 벌써 이 방송한 지 8개월 넘었더라고요. 예. 거의 뭐 지금 9개월, 10개월, 그 1년 다 돼가는데, 야, 처음에 할 때 몇 명 정도 계셨습니까? 처음 여기 와서 방송할 때 132명이었잖아요. 아, 그럼 엄청나게 컸구만. 저기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가시는 거예요? 예. 4월 22일이면 제가 방송 개설한 지 1년 되는데요. 예. 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동고 제독 자유애국TV죠? 아, 신동고 자유애국TV. 아, 신동고 자유애국TV 예. 가셔가지고, 여기 우리 팬들 다 가셔가지고, 일단 구독 신청 만 명 좀 한번 채워주십시오. 만 명 채워주시고, 근데 요즘에 이 보수 성향의 이런 저기 이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들은 구독 신청이 이 해놨던 게 자꾸 지워진대요.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알람이, 방송이 올라가서 알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광고 부적격이다 해가지고 광고가 안 붙든지 조회수가 줄었다가 올라가든지 새벽에는 네. 아예 뭐 조회수가 1도 안 올라가든지 온갖 방해 공작이 뭐 들어오는 게 저희도 뿐만 아니라 엄마 방송도 그렇고 예나집이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그 가능한 뭐 정치적인 거 뭐 어느 정파 소속도 아니고 예. 정치적인 것보다는 제가 평생 군에 있었으니까 예. 국가 안보 관련되는 거 예. 그다음에 리더십 예. 이런 데 좀 집중해서 가능한 정론 예. 내 그 충실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럼 그 가나 쉽게, 예, 쉽게 너무 뭐 전문적인 군사 용어나 이런 예. 거 보고 일반 아무 잘 모르는 국민들이 시청을 하시더라도 쉽게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방송 거기 여기서 나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게 또 계속 방송이 올라가니까 예. 주로 자주 가셔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예. 뭐 댓글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 종 모양이 있는데 구독 신청 누르면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 종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삿갓 모양이 생기는데 아비 붙자 그게 생기면 이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람 예. 클릭 저기 예. 방송 올라가면은 예. 알람이 가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봅시다. 자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 올 것 같으면은 4월 10일 날 오라고 했다면서요. 아, 날짜를 그렇게 까지 정해가지고 얘기를 한 모양이죠. 완전히. 예, 했는데, 예. 그 4월 11일이 뭐, 임시정부, 예? 예. 그 뭐, 수립 100주년? 뭐, 행사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그 홍보도 하고 준비를 예.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직접 아마 그걸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뭐, 그것보다는 이게 우선이니까, 예. 무조건 뭐, 이도 제가 하지 않고, 예. 미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아니 그냥 미국에 가면은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뭐 임시 상임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 대대적으로 하고 뭐 이 하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 가면 네 뭐 정상회담 그 이야기만 나오면 그 상임 임정 그 이야기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못하게끔 방해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가지고 원래 예. 건국 자체를 예, 부정하려고 1948년 8월 15일 건국 자체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침취부터 예. 그래가지고 그게 워낙 반대 여론이 많고 하니까 예. 그 뭐 그 얘기는 좀 들어가면서 예, 예.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하는데 그거는 좀 한간 일을 한 거죠. 예.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북한 핵 문제 예. 이게 사기친 게 거의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파도가 나면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뭐 예. 이래가지고 국민들 사실 속였는데 예. 그게 완전히 이제 그 파산이 맞으면은 정권 자체가 파산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선순위를 그어둘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또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까지 4월 11일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 1박 2일로 가잖아요. 예. 예. 가서 한미 정상회담 외에는 일체 다른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상회담 외에는 일체 공식 일정 못 잡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쫄아서 가는 거 담아도 와 가지고 5분 면담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예 쫄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지금 그 지난번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예.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 저, 김정은이도 라이어다. 거짓말쟁이고, 한국 정의용 뭐 국가안보실장도 거짓말했다. 거짓말쟁이다고 얘기해버려. 미국 뭐 라이어 하면은 이거 끝나는 거다. 너는 그, 그 인간 취급 안 하겠다. 그리고 강경화도 안 만나겠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오가. 예, 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맹국 대통령을 예. 라이어로 표현하기에는 예. 좀 부담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실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거예요. 그죠. 뭐 정용한테 예. 했으면 예. 뭐 라이어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인식 하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11일 날 만나는데 예. 무슨 이야기가 놓칠지는. 그 뭐 무슨 이야기나 그 저기 지금 북한에서 계속 성명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모든 이 그 미북 정상회담 그게 틀어진 게 귀책 사유가 미국한테 있다. 뭐뭐 뭐 우리는 뭐 핵협상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예. 그럼 안 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제가 저 예상하는 의제가 의제 조율하고 지금 뭐 많이 갔잖아요. 그, 저, 국가안보실, 뭐, 김현종 2차장인가요? 예, 예. 그 양반 가가지고 또 뭐, 백악관 그 NSC 부보좌관 예. 또 만난다고 그러고, 뭐, 강희아 장관도 또 가서 국무장관 만나고, 또 국방부 장관도 지금 갔잖아요. 예. 어제 뭐,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는 게 나오던데, 아, 국방부 장관도 가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닮았는지 그 A4G 없습니까? 그 양반도 또 이야기 안 되더구먼요. 계속 보고 읽어! 앞에 상대방도 앉혀놓고 그냥 참고 딱 하던데, 그 다음 심지어는 해군, 심성섭 해군 참모총장까지 미국 인물이 갔더라고요. 뭐 해군 참모총장 만나가지고 그것도 뭐 한반도 평화 이야기하고 한미동맹 이런 거,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 많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전 조율하러 미리 그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의제는 뻔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마디가 그거 할 것 같아.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당신 말이야. 예. 왜 작년에 당신 안보보좌관, 안보실장 보내가지고, 예. 그 수원국정 운장하고 내한테 예. 보내가지고, 예. 북한 비핵화 하기로 했다고 예. 해서 내가 작년에 저, 그, 어디죠? 싱가포르까지 예.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예. 이번에 두 번째 또 만났는데, 예. 알고 보니까 당신들 말이 거짓말을 한 것 같더라. 예. 왜 내한테 나를 속였느냐. 예. 그 왜 그랬느냐, 이렇게 내가 물을 것 같아. 그죠, 예, 그. 당연히 물을 것 같아. 왜냐면은, 예.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회담하다가 몇 가지 듣고, 그 다음에 서류 다 리스트 제출하고 말이야. 핵무기 다 반출하고. 배로 실어서 갔고. 아, 그랬다. 빅질 그 무술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로이터 통신 보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예, 예. 그, 저, 봉투에 담아서 준 김정은한테 전달한 직접 전달한 그 문서의 내용이 다 보도가 돼 버렸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미국은 학구에 예.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저 FFID 그러니까 예. 비핵화 되지 않으면은 예. 이거 협상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 약속해라. 예. 약속하면 다 제재해 주겠다. 예. 이거 먼저 선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거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 없다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당신 나를 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말 믿고 했다가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했더라. 예. 당신 말이 거짓말이었다. 예. 그 어떻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예. 나를 왜 쏘겠느냐. 이거 따질 거예요. 예. 따지겠죠. 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거짓말 한 건 아니고. 당신 거짓말 한, 횡급 받지 않느냐? 이게 이야기 노른다니까요. 예, 예. 그게 뭐, 그 이야기 아니 그 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 개성공단 얘기고, 뭐, 금강산 관광 뭐, 이런 이야기 또 했다가는 기사대, 이게 방송이 그 특정치 못하고 굉장히 곤혹을 치를 거예요. 예.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라고 하고 있느냐? 예. 그거 해준다고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예. 이거 엄청 다 하고 올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저기, 우리 구글에서, 우리, 저, 트럼프, 뭐, WWF, 뭐, WWE 트럼프, 이런 거 쳐보시면은, 트럼프, 뭐, 프로 레슬링, 이런 거 쳐보시면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레슬링, 그 협회 뭐, 회장도 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무대에 올라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진 사람 머리도 강제로 깎이고,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아, 그, 옛날에 그,
레슬링 볼 때, 저 트럼프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내 머리 깎는 것도 보고 한 기억이 나는데, 난 그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가 했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 사람. 그리고 트럼프가요, 네. 그 말씀 잘 하시는데, 네. 그 한마디로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부인이 멜라니아인가요? 예, 네, 네, 이번에 미국의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예? 물 특검이 결과가 나버렸잖아요. 예. 무려 2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아무 의미가 없어.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한테 미국의 줄이 언론,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 쪽, 공화당 일부 의원도 있어요. 예. 이게 하여튼 완전히 숙제받아 된다니까. 그런데 멜라니아가 저 예. 트럼프 캐릭터를 쫙 표현한 거야. 자기 남편은 예. 어? 한 번 그 자기가 당하면은 최소 10배로 보복하는 사람이다. 예, 10%죠. 오늘 어느 인터뷰에서 그래버린 거야. 멜라니아 그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이 예. 10배로 최소한 보복한 사람이다. 자, 당했다. 그러면 지금 한국 대통령한테 쏘가가지고 예. 북한한테 이거 쏘가가지고 결국 하노이까지 와서 예. 결렬이 돼버렸는데 예. 나를 쏘겠다 이거야, 당신이.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의 그 성향상으로는요. 예. 엄청나게 저 한국 대통령한테 한국 예. 문재인 정권에 예.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 이번에 그 워싱턴 가실 때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는 각오를 아마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아니 네. 지금 예. 그동안 거짓말한 데 대한 그거를 예.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외신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300만 대를 뭐 조사한다 뭐 그러던 무슨 화재 뭐 발생 관련해 예. 가지고 뭐 뜬금없이 그런 거 조사한다고 하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니콜 300만 대 니콜 결정을 갖다가 4월 11일 날 그 딱 정상회담 하는 순간 이 다른 쪽에서는 니콜 그 발표를 해버리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세력이 민주노총. 민주노총이잖아요. 민노총. 네. 민노총의 핵심 세력이 현재 자동차 금속 노조의 현재 네. 자동차 지부란 말이야. 그게 줄이야 줄이요. 예. 예? 그걸 뻔히 다 미국 모르겠어요? 예. 그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이번에 그걸 맞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격 입을 거예요. 그 결국 민주노총 무너지는 거죠. 예. 예. 그 뭐, 저기, 뭐, 금속 그 노조고. 근데 사실 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첨단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전기 자동차하고 그 전기 자동차는 뭐 저기 3D 프린트로 차체를 또 찍어내면 되더만요. 뭐 요즘에 뭐 우주선 부품 비행기 부품도 다 저기 뭐 그 3D 프린트를 찍어내니까 현대차 무너지면 뭐 삼성 전기차 만들면 되지 뭐.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3사가 LG가 있고 저기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SDS인가? 뭐 하여튼 뭐 요 3개가 3개 배터리 시장의 실력이 1, 2, 3라 하더라고요. 이 3개 시장 다 잡아먹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차 없어지면 뭐 전기차 타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걱정 안 하셔요. 그리고 또 저기 뭐 하나 디펜스도 그렇고 장갑차 만드는 회사들도 차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갑차.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현대차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현대 자동차가 예. 민주노총을 떠받치는 예. 뭐 그게 한데 그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정서도 안 좋은 거 같고. 그죠. 현재 자동차 내부에서 일단 그 노조부터 정리를 예. 그 하지 않고는 저 회사가 그 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에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미국에다가 그 현대차가 돈을 차를 팔아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친북, 친중, 소위 말 한미동맹을 깨부수는데 최전방위로 나서는 이 민주노총에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반미 하는 애들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줄을 아마 차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속속들이 의외로 미국이 예. 국내에서 우리 한국 내 사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더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미국과 한국에 지난 1월 달에 예. 한미 교회 동맹이라는 게 탄생을 했다더라고요. 교회 동맹, 기독교 예. 동맹, 예. 예. 미국 교회하고 근데 거기 미국의 기자가 기사 쓴 거를 보니까. 장문의 편지. 이게, 기사가 얼마나 긴지 쫙 나오는데, 거기에 그 지금 태극기 집회부터 해가지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다 들어가 있고, 이 한국의 에스더 기도 운동이란 여기를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걸 요약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영어로 기사를 써놨어요. 예, 너무 저도 모르는 사실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저기 백악관에서 그 다 회람을 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글로 써도 힘들 정도로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저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때 발언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는 게 왜 이면에 예. 이거 다 이미 도청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심지어는 저 김정은이 예. 그 차 안에서 대하는까지 다 그 도청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일로서 일통이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게 지난번에 왜 김정은이 그 벤츠 차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 그 어디서 해가지고 미국 롱비치에서 실어가지고 네. 중국 거쳐서 그 북한에 들어간 것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네. 그 운송한 네. 선박 회사를 갖다가 제재를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 정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뭐 좀 알아보니까는 위성에서 이 전파를 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창문이 막 진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진동 주파수를 잡아내가지고, 그거를 역으로 분석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다 역으로. 그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오래된 기술. 그거는 수십 년 전에 이미 하는 거야. 예.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지, 창문 뚫리잖아요. 예. 저거를 맞춰가지고, 그 대화 내용을 같이 캐치할 수 있다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야. 제가 군에 있을 때, 예. 그걸 직접 그 측정하는 걸 봤어요. 예. 여기 해군 참모총장 수석 보관할 때, 예. 그때 해군 본부가 서울에서 계룡대를 이전했거든요. 예. 예? 예. 그럼 참모총장 시대에 그 도청, 도감증 다 이거 한번 진단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그것까지 얘기하더라니까. 아. 제가 현장에서 그 지켜보니까, 예. 아니, 왜,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아, 창문에 진동이 해가지고, 예. 밖에서 그것까지 다 측정한다는 거야. 그게 1993년도였거든요. 예. 지금부터 그 20년 넘었잖아요. 예? 20몇 년이에요. 93년도에서 예. 지금. 26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 이미 그런 걸 했어요. 지금 얼마나 더 발전했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네. 창문에 진동이 없어서 야외에서 이야기해도요. 네. 그거를 장급 원거리에서 이 음파를 다 수집해가지고 네. 다 분석한다더라. 네. 와, 나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네. 그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저 그 김대중 대통령 되신 게 99년, 97년도 됐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국가정보원에 그때 예. 안전기획부라고 그랬나? 안기부, 예. 예. 그 대통령이 처음 저, 옛날에 그 안기부에 대한 그 저, 북정원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잖아요. 예. 그 가서 막 고초도 겪으시고. 예. 안기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연히 가서 보는데 안기부에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대요. 예. 여러 가지 현황 설명하고 뭐 시설도 예.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의 그 시범을 보인 게 그 당시 김정일이 예. 그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예. 대하는 걸 감청한 거를 들려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그 김정일이라고 이야기한 거 다 도감청 됐을 거. 그러니까는 그게 벌써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예. 예.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아니, 그, 요즘은 저기, 음파를 쏴가지고, 상대방 고막도 터뜨리고, 상대방 죽여버리더라고요. 음파를 쏴가지고. 참, 무서운 세상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미 정상회담이 예. 4월 11일에 이제 열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 장에서까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또 속이려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상한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 돼. 예, 예. 예. 가가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또 이런 거 재개하자고. 아, 했다가는 이제 예, 진짜 싸대기한테 맞는 거야. 예, 큰일 나죠. 예. 야, 다 나가 있어. 야, 계급장 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더 정직할 수밖에 없어. 예. 정직하지 않고 또 속이다가는요. 예. 아마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정직하게 회담을 하겠다. 예. 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모르겠지 해가지고 속이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예. 이거는 저 이것만은 명심하고 가셔야 된다. 이거 다른 의자 다 필요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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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꼼수는 뭐, 안 통한다는 거지. 가가지고 뭐 하야 한다 이러면 제일 좋아하겠죠. 이미 예. 저 김정은 그다음에 예. 문재인 그 밑에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예. 지칭을 했지만 실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죠? 신뢰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 라이어라고 일단 입에 공식적으로 놔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 방문한 그 저 미국 방문한 저 그때 부시 대통령 그 장례식, 장례식 장인 예, 만난 예, 예. 그 대표 예. 특사 예. 조문 특사한테도 그 이야기하고 예, 이거는 여기장사 뭐 그 당신들 그 라이어 아니야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거는요 예, 예. 못 믿는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예. 그래 그런 인식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 거기서 또 다시 또 거짓말 안 해 내 앞에서 면전에서 이러면 박살 나는 거야 아마도. 제가 싸다기 맞으시겠습니다. 네, 제기불능이야. 네. 제기불능 상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불러온 게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다. 최종 테스트. 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 그대로 하면 이러면 완전히 이제 이거 저. 이제 완전히 예, 가는 거죠. 한국 날려버려 뭐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이 F-35A 스텔스기가 청주에 저기 월요일인가요? 두 대가 들어왔는데. 예. 그 국군 통수권장이 대통령도 안 가고 국방장관도 북한 눈치 본다고 거기 안 간 거예요 사실. 그 뭐야 저기 공군참모총장이 그냥 조그맣게 행사를 했더라고. 사실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그게 우리 그 방위력 개선에 방위력 개선 사업이 옛날 전력전강이잖아요. 예. 그게 핵심적인 그게 저 이정표야. 예. 이번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온 거는요. 예. 아, 그거는, 이거는 전략 개념을 완전히 그 바꾸는 거라니까. 킬체인 예. 핵심 전략이란 말이야. 예, 예. 킬체인. 북한 핵미사일이, 만일에, 도발을, 그게 확실하면은, 문제 선제 타격 하는 게 킬체인이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예. 스텔스 전투기가 핵심이에요. 예. 그게 지금 들어왔는데, 예. 예? 그 안보지행을 완전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란 말이야. 그게 예. 대통령 국고통수권자. 국방부장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시시시 해가지고 공문 자체 행사를 했어요. 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 웃기는 얘기지. 예. 그 전에 또 뭐 있었냐? 그 새해 소의 날 제사에 거기 또 당시 그 저 55명이나 예. 부하들이 죽었는데 거기 예. 우선 가서 위로를 해줘. 근데 그걸 뭐 엉뚱한데 대구 뭐 시장통에 가가지고 말이야 기관총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위압적으로 해가지고 네. 놀라면 일으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전략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전략 개념이, 그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하바들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네. 응? 근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처신하는 거 보면은 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론도 안 좋아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거기다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한테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그 얘기 할게요. 예. 이번 의제가 제가 이번에 예. 거짓말 밝히는 거고 예. 예? 예. 두 번째는 한국이 도대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예.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말장난만 계속 할 거냐? 예. 구체적으로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오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북한 비핵화 더하기 예. 북한 인권 문제. 예. 왜 한국 문재인 정권은 이게 돼서 응거주춤하냐? 예. 어? 왜 탈북자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말 못하게 다 핍박하고. 핍박을 하고 예. 말이지. 말도 제대로 못하게. 예. 그다음에 예산 지원해 준 것도 다 자르고. 자르고 말이지. 예. 그런 식으로 하느냐? 예. 따질 거라니까. 그리고 네. 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6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 있습니다. 당신은 중재자라고 했는데 왜 거기 북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빼달라고 이야기 안 하냐.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리고 당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왜 북한 주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당신 인권 변호사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거짓 투성이라는 거지. 예. 거짓 투성인데 하여튼 그 자기를 속인 한국 예. 대통령을 이번에 만나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 끝나요. 예. 잘못 거기서 말을 잘못하고 예. 또 속인다든가 이러면요. 예. 한미 관계는 엄청 어려워진다 이거야. 이게 결국은 그게 국민이 손해볼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잘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예. 그동안 뭐 잘못하면 아 내가 사실은 나는 이런 뜻으로 뭐 좋게 포장을 해서 예. 이런 선의로 이렇게 하려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됐는데 거기서 최소한 미안하다든가 예. 최소한 그 유감 정도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걸 부정하면서 나 거짓말 한 적 없다 하면서 또 거짓말 또 한다 이거야 하면은 이게 작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그, 저기, 뭐, 이러면 될 건데, 저,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 끌어내가지고, 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독박 뒤집어 썼다. 그, 우리 잘해봅시다. 내가 뭐, 내가, 나 때문에. 뭐 김정은이 끌고 나오지 안 왔냐고 그래가지고 적을 속이려면 같은 편부터 속여야 되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김정은이 죽이라고 빨리 죽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그 시진핑 아니 그 지금 중국도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끝났죠. 중국. 그게 그 지난 몇 달 전 방송에서도 중국 탈출 늦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예. 해가지고 그건 주에서 뭐 3만 명 넘게 봤더라고요. 예. 그건 굉장히 공감한 데는데.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계속 탈출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중국 투자한 기업들이. 달러가 없대요. 그 달러가 없고, 이, 저기, 위성으로 살피니까 또 도시계, 도시가 천 개 정도가 있었던 지역이 불이 다 꺼져가지고 도시 천 개가 사라졌다며. 예. 중국은 땅 터내니까 도시가 예. 천 개가 사라지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 산동반도 끝자락에다가 원전을 갖다가 해상에다 원전을 만들죠. 아, 해상원전. 예. 그거 여차하면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도 가만 안 놔둘걸요. 여기 주한미군하고 다 위험해지니까. 아 그럼 우리 정부에서 왜 가만히 있죠? 예. 그거 짓지 마라. 그죠? 우리한테 위험하다. 너희만 예.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 직접 위험하니까 예. 그거 중단해라. 아니면 우리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예. 어, 그 정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거 바로 그냥 바로 때려버려. 바로 때려버립니다. 바로 폭격해버려. 예. 예. 직접 위협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게 강단 있는 대통령 같으면은 내가 대통령 같으면은요 예. 때려버려요 그거. 타격해가지고 없애버려. 예. 말을 안 들으면. 예. 왜? 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뭐 중국, 그게, 뭡니까? 그죠. 때려버리고, 그러고 뭐 중국에서 뭐라 하면은 베이징까지 때려버리고. 그리고 미세 문제 예.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심각해요. 그죠. 그리고 중국 그 동해안에 말이야. 예. 그, 어, 쓰레기 소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예. 뭐, 그, 저, 석유 정제 찌꺼기 그 태우는 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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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동의안 해가지고 그게 펜스풍 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죠. 한마디도 그거 안 해. 사실 중단해라 예. 중국한테 예. 안 하면은 예. 가만 안 있겠다. 예. 이러 나가야죠. 사실 그게 어? 화학탄 아니면 화학탄 화학 공격하는 거 아니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국민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당신들 때문에 예? 예? 그거 중단해라. 예. 아니면은 일단은 뭐 중국 외교관들 다 철수시키고 예. 하여튼 강하게 나가야 돼. 하여튼 공산주의자들은요 예. 강하게 나가야 이게 말을 듣지 적당히 해가지고 뭐 그 비 맞춘다고 절대 그 우리 그걸 관찰을 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공산주의자 중에 착한 공산주의자는 죽은 공산주의자가 제일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죽은 공산주의자가 제일 착하다. 근데 제가 저 현역에 있을 때요 예. 국방관리대학원장 할 때 중국 대사가 예. 주한 중국 대사 강의를 했어요. 예. 특강을 하고 그 점심을 같이 식사를 했거든. 바로 내 옆에 앉았어. 예. 그때가 1996년인가 그래요. 예. 아 2006년. 아 예. 내 물었다니까. 당신들 불법 의료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의족 자원이 항폐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어부들 예. 그 종사하는 그 애로사항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단속하는 해양 경찰까지. 예. 그 왜 중국 정부에서 통제는 못 하느냐? 그거 말이야. 그 앞으로 그 우리 정부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저 예.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할 거다. 예. 중국 정부에서 뭐 하느냐 안 해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예. 말을 안 듣는데 중국 중앙정부에서 그 가서 그 불법 어선들을 수백 척을 모아가지고 불을 사는 적이 있대요. 예. 그게 나 처음 들었어. 예.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예. 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예. 그렇게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느냐. 예. 워낙 중국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다 못한다, 이게. 이야, 나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내가 모르니까, 예.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할 거다. 내가 좀 정세하고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강의 안 하면 그 얘기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해경에서 강의해야 돼, 강의. 그 해경에서 기가 M60 기관총 배에다 실어가지고 사격하고 하는데 그 이제 M60 하지 말고 그 K4 그 40mm 유탄 이런 걸로 그냥 빵꾸 뻥뻥뻥 뚫어버리면 다시는 못 오게 배에다가 그걸 그래도 될까요? 아니 거기 그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 그 신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중국 어선들 불분한 거 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바다에다 객진시켜버렸잖아. 그때 불살 나가지고 F-16을 동원했나 뭐 뭐. 예,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어. 예. 아 그렇게 해버려야 돼. 무슨 뭐 육지에 끌고 와가지고 뭐 조사하고 말이야. 필요 없고 예.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다 객진시켜버려야 돼. 보라 이거. 북한도 다 격침시키잖아요. 러시아도 격침시켜버리고 한국만 인도네시아도 격침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나 이제 이슈가 돌아가는 게 그 미국이 F-16을 갖다 대만에다 지금 팔았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엄청 그게 중국에서 그 항의시한다 대만 해협에 예. 그 중국 전투기가 침범했대요. 예. 그 저 영공을 예. 그 저 대만 쪽 예. 뭐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고 예. 그 뭐 그런다고 꼼짝할 것도 아니고 미국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 대만을 완전히 더 저 지원해가지고 예. 대만을 그냥 전통 그 중국 정부로 예. 만들려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유 중국을 이 시진핑 정권 끝났어 내가 보기엔 미국한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F-16이 이 사실은 이 최신 F-16을 팔아놓으니까 그 안에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최신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어지간한 전투에 다 박살낸다 하더라고. 그럼요. 그 중국에 뭐 마른 스텔스기라는데 스텔스, 마른 스텔스인 게 레이더에 다 잡힌대요. 그리고 애들이 엔진을 갖다 짝퉁으로 이 러시아 기술을 훔쳐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출력이 그래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을요. 그 항공모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 말씀 잘하시네. 중국 짝퉁 유명하잖아요. 항공모함보다 짝퉁 항공모함이에요. 엔진을. 제대로 운영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그 이착륙 하면서 막 셀이 그냥 갑판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꼬라박고 막 떠내서 꼬라박고 이게 택도 없는 얘기야. 택도. 그걸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에서. 내가 한국 해군에 하고 중국한테 중국은 저 내가 박살낼 수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항공모함 함재기가 뭐 16대가 뭐 추락에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나. 야,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잠수함이 사람들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승조원들이. 그 산소 부족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통제 사회니까 그게 다 외부로 안 알려져서 그렇죠. 예, 예. 중국 내부가요. 예. 엉망이야. 예. 중국 내부 군대도 엉망이고 부패했고. 예. 지금도 오늘 보니까 뭐 북한 군대도 엉망이더구먼. 저는 계속 북한 군은 흑개비 군대다, 거지 군대다. 예. 저거 전면전 수행 능력은 이미 상실했다. 내가 주장을 몇 번 했거든요. 예. 공식 방송에서. 예. 딱 맞는 거야. 지금 뭐 북한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예. 항공기도, 그 다음에 탱크, 뭐 장갑차. 일대 기름 이어가지고 하는 장비가 가동을 못 한대요. 그 다음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이 제법 영양실조라는 거야. 예. 응? 그리고 김정은이 그것도 모르는데 예. 방문한다 그러면 다른 부대에서 식량을 막 가가지고 한 끼 그냥 있는 척 하고 행사 끝나면 다시 가져간대요. 예. 엉망이야. 그러니까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예. 거의 그냥 북한군이 지금 마비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북한 통신원한테 이야기 들은 거 보니까 그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그 저기 그런 회사, 달러 조달하는 회사의 사장급이 4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4명이고, 4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만주 지역으로 도망갔고, 그 외 밑에 잔챙이들이 얼마나 도망갔는지는 통계가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예. 또 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예. 지금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예예. 이래도 핵을 포기 안 한다. 예. 헬리스 그 신고도 안 하고 뭐 예. 검정 받겠다는 것도 뭐 사찰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예. 아무런 그게 없다. 영변 그 하고 동창리 폐기 신용하는 거 외에는 없다 이거야. 예.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저 제재를 해제를 못한다. 예. 그리고 제재를 해제를 계속 안 하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그 실질적인 조치를 안 한다 예. 했을 때 예. 우리가 군사 공격을 해서라도 제거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 당신 동의하느냐. 94년도 1차 북핵위기 때처럼 당시 김정삼 대통령처럼 반대하겠느냐? 예. 이거 물어볼 거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 그거 도움 못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단독 작전을 하겠다. 예. 그거는 당신 모른 척 해라. 예. 그 정도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요, 예. 북한을 그 핵, 미사일 시설을, 예. 기지, 예. 뭐, 그 다음 핵무기까지, 예. 다,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없앨 경우에, 예. 북한이 보복을 해서 우리가 보복을 하면 어떻게 돼? 이 걱정하잖아요. 예. 보복 가능성이 제로라니까요. 예.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북한은. 예, 그죠. 예. 북한군 실체가. 예. 그럼 핵미사일을 우리들한테 쏘다가, 뭐, 그걸 북한 그 통째로 날아가니까, 그건 안 예. 못하고, 예. 재래식으로 또 우리한테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예. 재래식 군사력으로 우리나라 정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니까요. 전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현명하면은 예. 아 그러면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같이 연합 작전으로 해서 예.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은 예. 확실히 동맹이 되는 거예요. 동맹 관계가 더 결속이 강화되는데 예. 그게 어기장이 났다 그러면요 예. 빼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사실 그 저기 엊그제 또 기사 보니까 뭐 그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해병대가 직접 그 오스프리하고 이런 걸 끌고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랬죠.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보통 저기 오키나와나 이런 데서 일본 쪽에서 이 발진해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이 상륙함에 실려 가지고 와 가지고 비행기가 이 한반도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는 하와이에서 직접 왔다는 거는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직접 폭격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이번에 예. 들어온 그 전력은 예. 그 아무래도 참수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참수 예, 예. 그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그 특수 그 임무 요원을 예. 참수 작전에 예. 침투시키는 수단이라니까 예. 오스프리고 이런 거죠. 추진기 장비잖아요. 예. 그리고 일전에 뭐 참수 부대가 훈련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압박 수단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했다는 거는 유사시에 필요하면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때리겠다. 아, 김정일 제거하겠다는 거지. 김정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이 시설을, 일체를, 예. 싼 거에 다, 그거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니까, 예. 이, 그, 사실 뭐, 미국이 뭐, CVID고, 뭐, M, F, 뭐, FID, 뭐, 등, CVID, 뭐, 등등 그런 거 자기가 비핵화 하려고 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하면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북한, 뭐 중국, 러시아, 뭐 이 그 북한 옆에 도와주는 세력들까지 전부 초토화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북한 핵기로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트럼프가 이게 가능한 게 예. 이번 물류 특검 때문에 예. 러시아 특검 때문에 아, 취임 이전부터 취임해가지고 2년 내내 예.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그죠. 면제부가 아니고 트럼프가 무죄다. 예. 전혀 죄 없는 사람을 거짓 뉴스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네. 그게 완전히 이번에 이게 예. 클리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그게 완전히 부담을 다 떨어버렸다니까. 예. 자기가 어제 보복한 것만 남았지 아무도 예. 없어요. 그림대로. 예.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핵 문제를 다루는데 예. 미국 그 정치권이 올리고 여론이 예. 계속 트럼프를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그 파토난 거 잘했다. 예. 그리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예. 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군사 공격까지 얘기하잖아. 예. 그게 저 여론을 완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전혀 그 미국 내 여론을 트럼프를 받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돼버렸어요. 아.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지,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지난번에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대북제재, 추가 대북제재를 잠깐 보류하라 했더만은, 뭐, 공화당이고, 저기, 상원이고, 하원이고, 뭐, 저기, 민주당이고. 더 하라고 그러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후퇴하는 거야? 하고, 거의 뭐, 막말에 쌍욕 비슷한 그런 여론이 확 그렇게 몰려든데, 이제는, 그래, 알아서 그러면 너희가 치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리겠다. 그래도. 근데 웃기는 게, 국내 언론 어디고 트럼프 대통령 출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지 그거를 예측한 언론 하나도 없었고 예. 평론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충근 박사 정도. 이충근 박사 혼자 예. 그걸 맞췄는데 예. 저도 그때 같은 생각이었거든. 예. 그 당시 저하고 또 가무실 만나고 그랬잖아요. 예. 아 나도 갔다 해. 나도 많이 주장했어.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 예. 그 이후에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 취급할 때 예. 맞춘 사람이 없어. 극히 예. 뭐 이충근 박사하고 예. 저도 이건 파도 난다 결국은 두고 봐라. 예. 방송에서 몇 번 주장했거든요. 예. 딱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도 아마 이게 놓을 게 이야기가 뻔해요. 예.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예. 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예. 정확하게 보시고 가서 정직하게 예. 그걸 그 이야기를 하고 예. 그동안 잘못한 거는 거짓말한 거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한미 공조를 더 결속을 강화해서 예. 북한 핵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셔야지. 예. 그게 어깃장 나면요. 예. 문재인 정권이 위태로워진다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예.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국익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예. 왜냐면 그 미국이 우리나라 뭐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건다든가 하면은요. 예. 이거 당연히 굉장히 타격이 오잖아요. 예. 국민이 피해를 본다니까.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예. 정말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 뭐 최종적으로 내 폭격할 건데 그 예. 동의하냐? 그냥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니까 yes, no. 야, 그 A4 보지 말고. 그 이렇게 네. 이야기하겠죠. 네. 그 뭐 I will attack 뭐 North Korea. Are you okay? Yes, no. Yes, no. 딱 두 개만 해. Yes or no 했을 때 하고 있으면은 그 만약에 no라고 하는 순간 그 현대자동차 뭐 300만 대 리콜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그냥 한국 융단 폭격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번 회담 형식이요. 예, 예. 공개 단독 회담을 하고 예. 또 확대 정상회담을 보통 예. 그렇게 가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단독 비공개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독 비공개. 공개.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이런 북한을 타격하겠다. 예. 안 되려면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 예. 비공개로 돌려가지고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뭐, 아이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잖아요 공개로 예, 예. 비공개를 한다니까 해가지고 솔직하게 두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각오 단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전략이 가장 현명한 건 정직한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예. 예. 그럼 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야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다. 뭐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아무튼간에 지금 뭐 북한이 뭐 중국에 2개월짜리 알바 7만 명 파견한다 이러는데 돈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말랐어요. 예, 이제 이번 연말 되면 끝이야. 예, 북한은 연말 이전에 뭐 연말 이전에 제가 몇 개월은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하고 정상회담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6월 달로 미뤄놨더라고요. 뭐 미뤄놓은 거 보면은 저기 뭐 6월 이전에 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싶은 생각. 그리고 심지어 자유조선 있잖아요. 예, 예. 북한 그 반 그 예, 예. 정 어? 투쟁하는 예, 예. 자유조선 이게 심상치않아요. 이게 김정 이게 자유조선 예. 또 압박했잖아요. 예? 예. 이게 지난번에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한 개들인데 그 습격해가지고 그때 그 뭐야 저 암호 해독기하고 이런 거 뭐 PC 이런 거 다 털렸다고 했잖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FBI에 이걸 넘겨줬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FBI의 반공화국 나부랭이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반응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순이 쭉 그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제재를 해서도 안 되면은 북한 내부에서 봉쇄가 일어난다니까. 예, 예. 어? 아니면은 이거 뭐 해안봉쇄까지 해가지고 압박을 더 강화하고 그 예. 중군사적인 작전을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내부 봉쇄가 일어나든가.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예. 다 해 그냥 그죠. 다 포기하는 거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내부 공개 일어나는 거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 언론이 보니까 FBI가 자유조선 통해 가지고 막대한 양의 정보 북한 정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PC가 북한 대사관에서 갖고 온 PC가 FBI에 넘어간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뭐 쳐다보면 어쩔 건데. 근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예. 지금 뿌리째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자유조선도 뒤에서 미국의 그 정보부가 이 뭐 CIA나 이런 데서 또 후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후원하겠지. 얘들이 뭐 아무 그것도 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CIA가 해외에다가 만들어 놓은 언론사, 뭐 무슨 뭐 회사, 뭐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냥 뭐 잘 알아서 하면 되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살인마를 사랑한 제조 살인마를 사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마 그 지옥에 빠지는 그런 고통에 저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 그 제가 지난번에 성경책 민수기 한번 읽어줬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은 그 전부 다 이 너희들의 자손들의 시신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하니까는 뭐 조만간에
참, 참,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저 장시간, 저 이야기해주신 우리 심동구 재정님께, 우리 이제 박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심동구 자유애국TV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저 만 명 꼭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